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삼입니다. 미국에서 무려 세 차례에 걸쳐서 그랑프리가 열린 시즌이라 그런지 미국이 참 가깝게 느껴지는 것만 같은데요. 오늘은 사치와 향락, 카지노와 사막이 떠오르는 라스베이거스로 왔습니다. 실제로 라스베이거스를 가봤는데 이곳 카지노도 유명하고 각종 공연도 유명하고 뭐뭐 유명하고 하지만 아직도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을 만큼 화려하다 못해 황홀할 수준의 야경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그런데 그 훌륭한 야경이 F123 게임에서도 꽤나 잘 표현된지라 달리는 것도 좋지만 한번 시간 내서 주변 구경을 해보시는 것 또한 어떨까 싶을 정도인데요. 어이구 이런저런 잡담이 길었네요. 하지만 이렇게 길게 해도 괜찮을 만큼 직선 구간만 거의 메인인지라 너무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는 딱 세 군데만 주의하시면 좋을 서킷이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바로 셋업부터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셋업 시간입니다. 셋업은 진짜 정답이 있는 수준입니다. 바로 맥시멈 탑스피드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래도 여기 아예 코너가 없는 건 아니니까 인크리스 탑 안됩니다. 안돼요. 제가 인크리스드 탑스피드 셋업으로 맥시멈 탑스피드 기록을 깨려고 40레벨 넘게 달려봤는데 절대 깰 수가 없었습니다. 직선이 진짜 아무튼 직진 이런 수준인지라 코너에서 0. 몇 초 줄인 거 다 무용지물이 되더라고요. 그냥 여기는 진짜 정답지처럼 맥시멈 탑스피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프론트 브레이크 바이어스 값과 디퍼런셜 값은 개인 취향에 맞춰 주시되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값은 각각 60%, 70%라는 점 가볍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서킷 포인트를 살펴보도록 하시죠. 진짜 이 언뜻 봐도 참 예쁜 이 건물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자 한번 서킷 포인트 바로 살펴보도록 하시죠. 아이고 또 잡담을 할 뻔했어요. 자 여기 직진이 많기 때문에 딱 세 군데만 주의해 주시면 된다 했는데 첫 번째 어디일까요? 바로 그냥 1번 첫 번째 코너입니다. 말이 필요가 없죠. 사실 코너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서 딱 주의해야 될 때 세 군데 중 하나가 여기인데 요 브레이킹 포인트 어딜까요? 아 이거 말하다 보니까 금세 지나버렸네요. 150부터 이제 표지판 이 표지판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조금 좀 저렴한 느낌이 들지만 아무튼 표지판 150, 150이 있는데 아 100에서 멈춰주시면 정말 여유롭게 갈 수 있습니다. 100이 여유롭다고요? 좀 믿기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100이 여유롭습니다. 사실 좀 더 욕심내면 한 90, 80까지 잡아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좀 아이 휠 락이 걸리는 이 브레이크가 타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 100 정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0에서 딱 잡아주시고 위리 핸들 조향해 주신 다음에 왼쪽 연석을 밟아도 되고 뭐 안 밟아도 됩니다. 근데 뭐 밟으면은 조금 더 이 인아웃 조금 그 느낌을 살릴 수 있긴 한데 굳이 안 밟아도 기록이 괜찮게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저 연석을 밟아야겠다. 너무 신경 쓰지 말아주세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인크리스 탑스피드 셋업이 아니고 맥시멈 탑스피드 셋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엑프렉셀링으로 갈 수 없는 정도의 코너가 살짝 그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그러면은 중간쯤에 엑셀링을 그냥 발에서 한 번만 떼주세요. 따로 브레이킹 잡지 말아주시고 엑셀링은 발 한 번만 떼주시면 충분히 그 다음부터 프렉셀링 하셔도 충분히 코너 극복할 수 있을 만큼 돌아나가고 있을 겁니다. F1 차량 역시 훌륭하네요. 그리고 여기 DRS가 굉장히 눈 깜짝할 사이 정신 못 차릴 때 쑥 들어오는데요. 지금은 DRS 표지판이 지금 좌우로 잘 보이지만 잘 보이고 있지만 지금은 근데 실제로 레이스를 하시다 보면 이 DRS 표지판을 볼 여력이 없습니다. 진짜 이 시간이 없어요. 저 코너 집중하고 탈출하자마자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DRS 슬슬 시작되겠구나. 나 미리 대비를 해놔야겠어. 이 마음가짐으로 해주시면은 딱 이렇게 들어가고요. 여기서부터는 그러면 딱 왼쪽 요 연석 진짜 가깝게 이 왼쪽 요 뭐냐 플랫폼이라 해야 될까요?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가드레일인지 뭔지 뭐 저거 부딪히당 말랑한 딱 그 느낌으로 달리고 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쭉쭉 DRS 구간이니까 쭉쭉쭉 달려주세요. 여기도 요 코너 GR 코너도 아닙니다. 사실 이거는 여기 앞에 코너는 GR 코너도 아니에요. 브레이킹 포인트 150부터 150이 있을 건데 이거는 100을 잡아주시면은 조금 뭐랄까요. 다운포스 살짝 신경 써준 그런 느낌으로 가신 분들은 100에서 멈춰도 괜찮은데, 살짝 100이 조금 좀 위태위태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100에서 잡아야지 하지만 나는 살짝 쫄보가 되겠어. 한 110, 115.
그 정도 잡아주시면은 정말 브레이킹, 저 브레이크 온도 딱 1000도 너물랑말랑할 때 그때 딱 멈추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또 알고 있죠. 왼쪽으로 쭉 붙었다가 오른쪽으로 쑥쑥쑥 들어가는 이런 느낌적인 느낌. 연석 그렇게 신경 안 써주셔도 되고요. 진짜 기분 좋게 달리다 보면은 요 왼쪽 피렐리 저거 광고 표지판 붙을랑 말랑 하다가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는 사실 아직 저도 한 100랩 정도 돌아봤지만 그렇게 딱히 뭐가 더 훌륭한 공략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는 방법은 왼쪽으로 슬금슬금 처음엔 붙어줍니다. 그러다가 이 차량이 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언더스웨어 경향이 일어나잖아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느낌으로 오른쪽으로 쭉쭉쭉 붙어주시면은 그냥 붙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어디서부터 잡느냐? 나 너무 많이 온 것 같은데 이거를 사실 기어 단수로 알려드릴 수도 있고 속도치로 알려드릴 수 있는데 기어 단수로 하자면은 4단인지 5단인지 이거 이따 제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5단 아니면 4단 위 풀 RPM 12,000, 13,000 막 터질랑 말랑해서 기어 변속을 딱 했을 때 그때쯤에 딱 아차 정신 차려 하고 멈춰 주시면은 아니면 저 앞에 약간 공터 보이잖아 공터 저 느낌 아니면은 오른쪽 피렐리 광고 이 약간 이렇게 뚜뚜뚜뚜 이렇게 있는 거 넘어서서 그냥 아예 콘크리트가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보이자마자 슬슬 멈춰야겠다는 생각으로 충분히 브레이킹 감속해 주시고 오른쪽에 붙었다가 왼쪽으로 미리 핸들 쭉쭉 돌려주시면서 2단에서 3단 정도 돼 있을 거예요. 연속 충분히 이용해 주시다가 여기서 너무 엑셀링 욕심 내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휠스핀이 나서 차량이 한 바퀴 휙 돌기 너무 좋습니다. 여기도 연속 살짝 밟아도 좋고 안 밟아도 좋지만 밟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오른쪽 와 붙을랑말랑하게 아찔하게 가면서 여기 다시 쑥쑥쑥 사실 저 아까 그래서 저기가 조금 브레이킹 포인트 찾기가 조금 애매하고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기가 주의할 구간 두 번째고요. 여기가 세 번째입니다. 슬슬 이제 쭉쭉쭉 여기는 약간 보시면은 S자로 넓은 S자로 가잖아요. 그거 그냥 인앤아웃 기본적으로 라인 그린 그 느낌으로 쑥쑥쑥 가시다 보면은 연속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라스베가스 서킷에서 이제 보시면은 야 요거 저는 요거 파악하는 게 사실 천천히 돌아가면서 파악하지 왼쪽에 보시면 150이 보이시고요. 양쪽으로 있습니다. 양쪽으로 있고 가다 보면은 100이 있는데 브레이킹 포인트 그냥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90에서 85 정도에 멈춰주시면 되는데 요건 진짜 아무리 집중해서 찾아볼래야 찾아볼려 해도 숫자를 보실 그 동체 시력이 조금 안 될 겁니다. 그냥 제가 봤는데 100이라는 숫자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이 많이 연습하시다 보면 그냥 이쯤 멈춰야겠다 그 감각이 오지만 아직은 그래도 뭐 표지판을 보면서 정확히 좀 그 포인트를 찾고 싶다 하시면은 이 표지판 개수로 생각을 하세요. 그냥 3개입니다. 150, 150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거 지나고 두 번째 거 지났을 때 슬슬 멈춰야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브레이킹 슬슬 하시다 보면은 이제 기록을 조금 안정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면은 오른쪽으로 붙었다가 왼쪽 연속 밟으면서 나아가는 건데 이거를 조금 공격적으로 기록 내겠다 이거는 제가 100랩 정도 진짜 온갖 연습을 다 해보니까 확실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한 75에서 80 정도 그러니까 조금 더 공격적으로 레이트 브레이킹 하는 거죠. 레이트 브레이킹 한 상태에서 왼쪽으로 돌다 보면요 저 연속을 밟기는 커녕 오히려 여기까지 나갑니다. 여기까지 아람코 저이 광고까지 있는 데가 나가요. 그러다가 오른쪽 요 콘크리트 요 구조물 진짜 칠랑말랑하게 이런 느낌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차량을 살짝 이렇게 좀 미끄러뜨리는 느낌으로 가게 되실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좀 안정적으로 하겠다 하면은 100에서 슬슬 먼저 잡아주시고 조금 이렇게 여유롭게 하시고 아니다 난 지금 타임 트라이얼 중이다 퀄리파잉 중이다 타이어 뭐 오래 가져갈 마모도 신경 쓸 필요 없다 하시면은 조금 더 레이트 브레이킹 하셔서 조금 차를 날리듯 뒤를 좀 날려서 이렇게 조금 더 확 안쪽으로 들어가는 느낌으로 가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저기가 세 번째였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진짜 맘 편히 달리시면 됩니다. DRS가 있는데 이 DRS 표지판 또 잘 안 보입니다. 왜냐면 워낙 고속으로 달리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고 안 보셔도 됩니다. 우리는 항상 뭐죠? 요 삑 소리 아니면은 1인칭으로 하고 있으면은 앞에 이 대시보드에 요거 저 점이 뜰 겁니다. 점이 뜨는 걸 우리는 동물적인 감각으로 동물적인 본능으로 쑥 눌러버리고 가면 되겠죠. 여기는 진짜 쭉쭉쭉쭉쭉쭉쭉 가시면 됩니다. 그럼 속도가 350
거의 문자 수준, 문자보다 더 빠를 수도 있어요. 문자보다 더 빠를 수준으로 쑥쑥쑥쑥 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신경을 써줘야겠죠. 야, 이제 그러면 슬슬 진짜 마지막 코너가 왔구나. 아, 150이 보일 겁니다. 150, 150이 있는데 150에서 멈추셔도 되긴 하는데 그러면 약간 타임루스가 심하실 겁니다. 손해가 심해요. 어디서 멈추냐? 이것도 약간 비슷하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100에서 멈추셔도 멈출 수는 있어요. 근데 약간 조금 위태위태한 그 느낌이 있거든요. 타이어 마모도에 따라서 그래서 조금 더 여유롭게 잡아주시는, 미리 여유롭게 잡아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에서 멈추되 우리는 5에서 10m 정도 좀 더 여유를 두겠다라는 마음으로 105, 110 정도. 아, 그러니까 100 보이니까 난 멈춰야겠다. 여길 빠져나가야겠어. 슬슬 그런 느낌으로 오른쪽 붙어주시다가 왼쪽. 그러면은, 아니, 요거는 딱히 뭐 라인을 그려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저기서 멈추고 핸들 돌리면은 자동으로 이 라인이 그려집니다. 최대한, 최대한 직진으로 쑥쑥쑥 가주시면은 카타르 에어웨이 요 오른쪽 쑥쑥쑥 붙다가 여기서부터 뭐 딱히, 맥시멈 탑스피드 셋업인데 코너 돌 수 있나요? 아, 돌고도 넘칩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될 점이 너무 겁먹지 마세요. 여기 겁먹고 일찍 돌리면은 오히려 디스퀄리파이드가 되기 쉽습니다. 여길 넘기 쉬워요. 그러니까 핸들을 진짜 나 돌렸나? 라고 깜빡할 정도로만 해주시면 정말 그러면은 쑥 돌다가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가시면서 완벽하고 멋진, 누가 봐도 야, 너 좀 할 줄 아는구나 그런 라인과 아무튼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계실 겁니다. 이걸 한번 연속된 동작으로 보도록 하시죠. 자, 한번 가보도록 하죠. 핸들을 돌렸나 싶을 정도로 살짝만 내가 돌렸나? 느낌으로 가도 충분히 갑니다. 100입니다. 지아레스 놓치지 말아주시라고 했는데 제가 놓치고 있네요. 아주 훌륭한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100인데 125라고 그냥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이 머신이 다른가? 왼쪽 오른쪽? 아니, 머신이 달라서 그런가? 뭔가 제가 하던 그 공략법이랑 조금 다르네요. 차가 굉장히 부들부들해진 기분입니다. 자, 여기는 기본적으로 그냥 인앤, 약간 언더스티어 즐기면서 이렇게 쑥쑥쑥 가주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은, 아, 그쵸. 이런 느낌으로. 진짜 저 숫자가 안 보입니다. 100인지, 150인지 안 보여요. 그냥 느낌적인 느낌, 동물적인 감각으로. 아, 두 번째 거에서 멈췄어야 됐구나. 그런 느낌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이제 100에서 멈출 건데, 약간 머신이 이상하니까, 125로 멈춰보도록 하죠. 약간 이런 전략 수정도 필요해요. 아우,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래. 최대한 라인을 바짝 당겨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살짝 핸들 다 돌렸니? 할 정도로만. 그러면은 너무 멋지게 이런 주행을 보여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때요? 참 쉽죠? 그렇게 막 어려울 게 없는, 하지만 또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세 군데. 근데 그 세 군데 신경을 1초라도 좀 집중력 잃는 순간 굉장히 이 파탄으로, 파탄? 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경기를 망쳐버릴 수 있으므로 그 세 군데만 주의해 주시고 나머지 조금 널널하게 속도감 느끼면서 재미있게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말이 쉬워서 세 군데지 그 세 군데 연습하느라 제가 70렙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냥 직진만 있었으면 사실 5렙 정도? 그래도 뭐 스파프랑콜샹 그런 서킷도 제가 뭐 습득력이 좋다는 건 아니지만 5렙에서 10렙 돌면은 엔간에서는 아, 이거 충분히 뭔 서킷인지 알겠다 느낌이 오는데 여기는 40렙을 돌았어요. 그 딱 세 군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세 군데 좀 더 주의를 깊게 자기만의 라인 그려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남겨드립니다. 그러면 모두들 몸도 마음도 건강한 게임 생활 되시길 바라면서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들 안녕, 바이바이.